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오늘은요 기초문법의 심화 챕터 9강령에 제가 쓰고 있는 PT 장문독해 중요 구문 구문 쪽에서 기본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 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강 1페이지입니다. The Doctor Tom 관계대명사가 남아있죠. 아우 관계대명사 정확하게 나오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때 나오는 여러분이 murder는 여러분이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urder oneself 그러니까 당연히 자살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시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 Tom은 도와주었던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많은 환자가 여러분이 help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T에 나오는 것 목적으로는 여러분 을로 해석을 안고 늙은이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머리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살해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죄기대명사, 이 themselves를 스스로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엄청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스스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을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을룰로. 다시요. 자, 이렇게요. Dr. Tom은 도와주었던 많은 환자가 자살하도록 그들 자신을 이래야 돼요. 그들 자신을 동사 뒤에 나오는 죄기대명사는 을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Went on, go and join. 자, went on trial. 재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재판을 받았습니다. Many times. 여러분, time에다가 s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번배 이런 뜻이나 시간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2번 갑니다. 자, 스페인은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show는 여러분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이미지를. 지금 나오는 이 문장은 이렇게 수식이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다시요. 스페인은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업은 읍니다. 아름다움. 으. 아! 해석 잘못했다. 왜? 앞에 so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를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원한다. 아, 원해서. 스페인은 다시요. 이렇게. 자, 스페인은 원해서 보여주기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아름다움의 많이. The government, 정부가 made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했다. 자, decision, decide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will reduce, 줄일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such as, 뭐뭐와 같은, 아주 잘 나옵니다. eating disorder요. 섭식장애입니다. 섭식장애라는 것은 먹을 때 우리 저기 피곤하고 막 그 위식도염 걸릴 때는 막 배가 고픈데도 이렇게 먹으면 막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있죠. 이런 걸 섭식장애라 합니다. 한다시 1이네요. 그들은 또한 생각했습니다. 뭘? 대절이야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시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 아 주어동사가 올라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그들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뭘? 그들의 결정이 줄일 것이라고 건강 문제를 서치해서 뭐뭐와 같은 섭식장애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어린 성인들이 가지는 4번으로 갑니다. 자, being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being으로 시작을 했어요. ing로 시작을 했네.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아 being이니까 뭐뭐 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이게 동사죠 여러분. 보인다. 매력적이게 to 누구누구에게 10대들에게 because 뭐뭐 때문에 그들이 make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은 만들기 때문에 make money 여러분 그러면 돈 벌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돈 벌기 때문에 자, 콤마 이지가 나왔네요. 콤마 이지 뭐뭐 하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4-1로 갑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보인다. 매력적이게 to 누구누구에게 10대들에게 because 뭐뭐 때문에 그들이 in the game 게임 회사에 있는 그들이 can make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자 5번입니다. 자 ing로 시작을 했네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나와있다? 콤마가 나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자, 수집해서 많은 동전을 그 다음에 PP죠.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made는 여러분 동사로도 쓰이고 PP로도 쓰여 동사로 쓰이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즉 이게 PP인 이유는 뒤에 뭐가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전치사가 나오면 PP다. PP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 되어진요. 해석 다시 합니다. 수집하는 것은 많은 동전을 만들어진 in Korea 한국에서 그 관광객은 ING잖아. 사랑하는 여행을 이게 동사잖아. 되었다. Both A and B, AB 둘 다 부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되었다. 자,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요. 자, The Old Lady. 그 늙은 숙녀는 일하고 Workout은 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운동하고 운동을 하는 날마다 충분히 강하다. 여러분 enough to 기억나세요? 여러분 충분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그 table, toward 뭐뭐를 향하여 living room, 거실을 향하여. 자, 2번 갑니다. 소년입니다. 관계대명사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해석합니다. 그 소년 읽고 있는 편지를 투투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었다. 너무 우울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것도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자, 2-1로 갑니다. 글자색 한번 바꾸고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요? 대시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로 해석해야 돼. 즉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동사.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어놓은 형태가 됐습니다.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소년이 읽고 있는 그 편지를 너무 화가 나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anything 뭔가에 대하여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3번 갑니다. The robust. robust는 강건한 힘센 이런 뜻이에요. 그 강건한 운동선수는 working out 운동하고 있는 일주일에 두 번 enough도 또 나왔네요. 충분히 빠릅니다. 충분히 빠릅니다. 뭔 말 정도로? 승리할 정도로 또는 받을 정도로 the first prize, first prize 1등상을요. 4번입니다. 여러분 투 정도로 시작했네요. 투 정도로 지금 뭐가 있다 이렇게 콤마가 있다 콤마.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뭐 해서 pp 콤마 뭐뭐 돼서. 여러분 우리 pp 콤마가 우리 배웠나요? pp 다음에 콤마 나오면 뭐뭐 돼서 수동의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should go 가야만 합니다. 시사 아카데미 시사 학원으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어떤 학원이냐? 가르치는 영어를. 4-1이네요 여러분이. 투부정사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나오고 위치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들어갔네. 그 다음에 in, ing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시사학원으로 어떤 가르치는 영어를. 어떤 영어냐? Not only A, but also B잖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In ING 뭐뭐 할 때, 직업을 얻을 때. 여러분, 수학하고 영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수학은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공부를 안 하죠. 즉,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수학은 전공자들을 제외하고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논문을 여러분 넣어야 했죠. 졸업 논문을.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토익 점수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5번 갑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And 그리고 practice 연습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하여. 프로그래머나 뭐 프로게이머들 지금 많죠. 그죠? 컴퓨터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직장을 얻으려고 하죠. 자, 5-1로 갑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만 합니까? 프로그래머들이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연습해야만 한다라는 걸. 열심히 살아남기 위하여. 그 다음에 콤마 ING가 남았네요. 일하면서 동료들과. 3페이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생각합니다. 대절이 나왔죠?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어문 항시 this, 그 CD의 가격이 so that, 뭐뭐에서 뭐뭐하다, 높아서 그들이 원한다고, 다시요. 그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공유하기를, 음악을, 누구와? With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와 for free, 공짜로. 이번 갑니다. 현대의 호러 무비, 공포 영화는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여러분, 이제 관계대명사 지겹지 않나요? 예? 지겹죠. 관계대명사 알아야 되겠죠.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관계대명사이죠. 해석합니다. 현대의 공포 영화들은 be different from이 한 단어야. 이 from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오래된 공포 영화와 이야 좀 더 무섭다 된 뭐뭐보다 오래된 공포 영화 보다. 3번입니다. How do you save? 어떻게 너는 저축하냐? 돈을 왜 뭐뭐 했을 때 your pocket money, 당신의 용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enough to 뭐뭐할 정도로, 지불할 정도로 네가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에. What 나왔죠? What? 여러분, what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4번 갑니다. The producer, 그 생산자들은 소비합니다. 20 million, million이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달러를 소비합니다. ing, 뭐뭐합니다. spend 돈 시간 ing, 뭐뭐하면서 돈을 소비하다, 만들면서 영화를. 관계대명사 하나 왔네요. 가장 비싼 영화인, at that time, 그때. 4-1로 갑니다. 여러분, 투명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다? 이렇게 콤마가 있다. 그럼 투명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끌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시네마, 극장입니다. 여러분, 시네마, 극장에. The producer, 그 제작자들은 소비를 했다. 이상이죠, 이상. More than 이상입니다. More than 이상. 2,000달러 이상을 만들면서 영화를. 어떤 영화? 가장 비싼 영화인 그때에. 이 문장은 지금 이게 그대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투부정사 이것만 지금 첨가된 상태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Plenty of spirit. Spirit은 여러분 영혼이라는 뜻이 있죠. 자, 많은 영혼들이 come back to, come back, 돌아옵니다. 왕래발작 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뭐뭐하게 야기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누구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랬더만 뭐가 보인다? 이렇게 쏘듯이 이렇게 보이네. 다시요. 해석을 하려고 그랬더만 쏘듯이 보인다. 그럼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뭘로 해석한다?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 다시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컴백, 돌아와서 야기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겠죠, 부릅니다. 그것을 the ghost day라고, 뭐라고? 유령의 달이라고.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대부분의 state, state는 여러분 주입니다. 주, 미국에 나오는 뭐 주죠. 미국에 있는 명사대 전명구 어디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15세가 된, 15, 15세가 된, can learn,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을, without any trouble, 문제 없.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구문독해 책, 다음에 공부하는 장문독해 책 중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기초 구문독해에서 배우는 중요 구문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연습만큼 최고의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